오늘도 해가 쨍쨍! 날씨 좋다! 빨래도 잘 마르겠네. 어? 마침 바람도 부네. 빨래야 뽀송뽀송해져라.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자, 우리 엠팡이 이쪽으로. 엠팡아, 이제 천을 두 손으로 꽉 잡고 탈탈 털어주세요. 털어주세요. 자, 시작.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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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이제 힘쌤이랑 햄팡이랑 한번 잘 접어볼까? 네. 자, 먼저 이렇게 반으로. 반으로. 아, 접고. 자, 햄팡이 가만히 있어. 네. 부슝! 부슝! 자, 이렇게 접고. 자, 이 잡아주세요. 잡았습니다. 또 여기서. 부슝! 자, 이렇게 접고. 마지막 힘쌤이 촥! 촥! 정면 빨래 끝! 와, 재밌다 재밌어요 이쌤. 이따가 우리 이거 가지고 다다나나 차차랑 재밌게 놀아요. 아, 그래. 이거 갖고 놀면 진짜 재밌겠다. 신난다 신난다. 아이고, 우리 엠팡이 그렇게 좋아? 네. 좋아. 그럼 예쁘게 잘 캐킨. 자, 천은 내려놓고. 내려놓고. 우리 씩씩하게 힘센 체조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힘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반대로! 휘어! 솟아라! 예헤! 좋아요, 친구들! 오늘도 힘센과 햄팡과 신나게 놀고 싶다면 출발! 하나, 둘, 셋! 타! 타! 옆으로 쏙! 자! 쭉! 빵! 빵! 옆으로 쏘! 좋아요! 울끈불끈 옆으로도 울끈불끈 울끈불끈 힘센 한 번 더! 울끈불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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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솟아라! 예! 얘들아! 한 번 더 씩씩하게 다 같이 하는 거야! 좋아요! 준비! 출발! 반대로 하나 둘 셋 딸딸 옆으로 치고 힘차게 차고 빵빵 더 세게 차고 좋아요 힘센 옆으로도 힘센 울끈불끈 울끈불끈 힘센 한 번 더 울끈불끈 힘센 울끈불끈 좋아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씩씩하게 체조하는 모습을 힘쌤과 햄팡이에게 자랑하고 싶다면 동영상으로 찍어서 어디? 바로 여기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좋아요 친구들, 그럼 우리 오늘도 우리 집 유치원에서 신나고 재밌게 놀아볼까요? 좋아요. 신나게 출발. 재밌는 동화가 팡팡 신나는 놀이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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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덕이 함께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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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 놀이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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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놀이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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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한 자연 컴온 팡팡 예하 예와 바람이 쌩쌩 불어요. 그러게. 아니, 웬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부는 거지?
그러게 힘쌤도 좀 춥다. 뭐지? 어? 힘쌤. 이제 갑자기 더워졌어요. 아이 더워. 이거 더워. 그러게. 아니, 좀 전까진 바람이 쌩쌩 불더니 갑자기 해가 쨍쨍. 아, 무슨 일이지? 혹시? 뭐? 아! 어? 힘쌤. 어디 간 거예요? 아, 힘쌤. 날씨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지 알 것 같아. 정말요? 왜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해와 바람이 누가 더 센지 겨루고 있대. 그래서 이렇게 좋았다가 더웠다 하는 거구나. 그래. 그럼 과연 해와 바람 중에 누가 이겼는지 우리도 빨리 보러 갈까? 네, 햄팡이 궁금해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죠? 좋아요. 그렇다면 다 함께 큰 소리로 김쌤이 들려주는 재밌는 동화 나와라 팡팡. 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지. 이봐, 뭐든지 다 날려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대장이다. 대장? 응? 바람을 비웃은 건 바로 해였죠. 해, 너 왜 웃어? 네가 대장이라고 하는 게 웃겨서. 뭐? 아니 그럼 이 세상의 대장이 내가 아니라 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야. 채, 대장은 더 힘센 쪽이 하는 거야. 그러니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를 해보자. 저기 저 나그네.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어때? 좋아, 하자. 그럼 나부터. 갑자기 웬 바람이야? 추워. 나그네는 추워서 옷깃을 꽁꽁 여몄어요. 어? 더 강력한 바람. 이러다 외투가 날아가겠어. 나그네는 외투를 더욱더 꽁꽁 여몄죠. 아이고 힘들어. 이제 내 차례지? 해는 뜨거운 햇빛을 쨍쨍 내리쬐었어요. 아니 좀 전엔 그렇게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더워? 더 강력한 햇빛 발사! 더워. 안 되겠다. 외투를 벗어야지. 야호! 내가 이겼다. 이럴 수가. 그 봐, 너보다 내가 훨씬 더 힘이 세지? 그러니까 대장은 네가 아니라 나야. 멀리 도망쳐버린 바람은 그날 이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 바람이 왜 안 불지? 바람이 휘잉 불어서 내 꽃가루를 옮겨줘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바람이 왜 안 불지? 바람이 휑 하고 불어야 우리 풍차들이 움직여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바람이 왜 안 불지? 바람이 휘잉 불어야 내가 싱싱 날 수 있는. 떨어진다 떨어져. 더워. 오늘 왜 이렇게 바람이 안 불지? 얘들아 들어가자.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어떡하지? 바람을 찾아야만 해. 바람아, 바람아.
어머니. 바람아 솔솔 푸는 바람아 신나게 불어주렴. 어? 바람이다. 바람. 바람아 솔솔 바람아 시원하게 불어라. 바람아 솔솔 바람아 신나게 불어주렴. 다시 돌아온 바람은 샤르르르 꽃가루도 날려줬고 쌩! 연도 날려줬고 슝! 미세먼지도 밀어내서 맑은 하늘을 만들어줬지. 바람아,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여름에 바람이 없으면 어휴, 땀난다. 아이고, 진짜. 그러게, 햄팡아, 바람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지? 근데 햄팡아, 햄팡이 생각엔 바람이 센 것 같아? 아니면 해가 센 것 같아? 어이, 아이 세고 안 세고가 어디 있어요? 해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바람은 쌩쌩 시원하게 해주고 둘이 잘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 그래, 바로 그거야. 자, 그렇게 해와 바람처럼 우리는 각자 잘하는 게 다른 거지.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은 뭘 잘하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 햄팡이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아, 그래? 네. 그리고 힘쌤은 재밌는 이야기를 아주아주 잘하지. 그럼 우린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이네. 맞아요, 맞아요. 좋아, 좋아. 해방아, 그럼 우리 동화도 읽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만나서 신나게 놀아볼까? 좋아요. 좋아. 자, 다 함께 신나는 놀이 놀아 팡팡.